자, 현희중 시사 박교재 8과.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클래스 카드에 있는 8과 단어 3종 세트. 8과 단어, 8과 단어 영영, 영영 단어 수, 어휘 풀이 3가지 학습하고 나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자, 먼저 8과에 나오는 단어들, 어휘, 어구. 단어와 수거란 얘기네요. 단어와 수거. 자, airport, 공항이란 뜻이죠. 오케이. 원래 이제 port란 단어가 있어요. port. port가 항구 이런 뜻입니다. port가 항구, 항만이란 뜻인데 거기에 airplane의 앞 글자, 뭐 공기란 뜻도 갖고 있죠. 붙여서 airport 하면 공항이란 뜻이고요. 뭐셀수 있으니까 뭐. An airport라든지 또는 뭐 airports 단수 복수 표현 가능합니다. 오케이, airport의 영영 풀이에는 뭐 airplane 비행기, 뭐 도착, 출발, 뭐 departure, arrival 이런 말들 나와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alarm이네요. 경보기, 자명종 이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경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명사로서 경보기, 자명종, alarm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할수 있기 때문에 an alarm이고요. 단수 alarms 이렇게 복수형으로 명사일 때 쓰일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구니가 보이네요. 바구니는 basket이죠. basket 바구니 basket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셀수 있는 명사니까 a basket이라든지 baskets 복수형. 그 다음에 정관사 하나란 뜻을 가진 어를 붙일 수 있다. 복수형 규칙 복수형이니까 s만 붙이면 되겠고요. basket 바구니. 오케이. 그 다음에 care가 뭐예요? care. 자, care는 명사로서 보살핌, 배려란 뜻도 있고요. 그럼 동사로서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뭐 보살피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가지다. 그래서 이제 care 같은 경우에 형용사형도 있죠. 형용사형으로서 사려심 깊은, 신경 쓰는 이란 뜻의 careful도 있죠. 아이고, 이가 빠뜨렸네.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또는 보살펴주는 이라 뜻이고, careful에 반대되는 형용사는 부주의한 이라 뜻의 careless도 있죠. careful, careless. 전부 care라는 명사 또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조심스러운, careful, 부주의한, careless, care고요. 그 다음에 care 관련된 거, 뭐, 돌봐주다라는 그 수거 있었죠? take care of. 뭐뭇을 돌봐주다. Take care of 같은 말은 뭐 care for라든지 돌봐주다, care for. 그 다음에 look after.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였고요. 그 다음에 care. 돌 보살핌, 배려. Care for, careless. Care for, care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명사일 때뭐 하나의 보살핌 이렇게 쓰진 않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근 carrot 셀수 있는 명사니까 단수 a carrot, 복수 carrots에서 붙이면 되겠고요. 뭐 carrot 같은 경우에는 뭐 뭐의 한 종류다, vegetable의 한 종류죠. vegetable 하면 채소, 야채죠. vegetable carrot. 그 다음에 death, 죽음이라는 명사네요. death, 죽음. 명사고요. 동사형과 형용사형. 일단 동사형 죽다는 die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 죽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죽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는 dead. death, 명사고요. die, 죽다, 동사. dead, 죽은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죽음의 반대말은 삶이니까 life가 반대말이 되겠죠. life, 삶, 생명이고요. 그다음에 살다라는 동사형은 또 살다라는 동사형 live가 있죠. 살다, live. 그다음에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는 alive. alive는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고, live는 살다라는 동사고, life는 생명이라는 명사죠.
life, death 서로 반대말, 명사로서 반대말, 그 다음에 live, die 동사로서 반대말, 그 다음에 alive, dead 형용사로서 반대말, 살아있는 alive, 죽은 dead, 살다 live, 죽다 die, 생명 life, 죽음 death. 파생어들 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결승선은 finish line이죠. finish line. 뭐 반대말은 start line이겠죠. start line 하면 출발점, 출발선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결승선은 finish line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loor 바닥이죠. floor 하면 바닥이고 반대말은 천정이니까 천정은 ceiling이죠. ceiling 천정이고요. 뭐 참고로 지붕이라는 단어 roof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죠. 뭐벽 같은 경우에 또 wall도 있고요. 벽은 wall. 뭐 문은 door, 창문은 window, 바닥은 floor, 천정은 ceiling. 그다음에 이렇게 지붕이죠. 지붕은 roof. 이렇게 floor 같은 경우에도 셀수 있는 명사니까 a floor라든지 floor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finish line도 셀수 있죠. a finish line. 그리고요. 잠시만요. a finish line, finish lines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ground 땅이죠. 땅 ground. 뭐땅 위에 할때 on the ground 이렇게 쓰죠. ground 땅이고요. 그 다음에 땅 ground 같은 경우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땅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a ground 하지도 않고 grounds 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땅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 hat 뭐 a hat 할 거고 hat 하겠죠. 셀수 있는 명사 hat 뭐 참고로 비교해서 캡이라는 녀석도 있죠. 캡. 캡 같은 경우에는 뭐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생겨서 야구 모자 같은 걸 캡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모자는 햇이라고 합니다. 캡은 야구 모자를 캡이라고 합니다. 햇, 캡, 뭐 모자란 뜻인데 뭐 얘는 야구 모자. 햇은 일반적인 모자고요. 그 다음에 lost and found가 나오네요. lost and found. 분실물 보관소를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lost 하면 잃어버리다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분실된, 잃어버리는 걸 당한 분실된이고요. found는 find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마찬가지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 발견된, 발견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발견하는 것을 당한 하면 발견된이겠죠. 그래서 분실된 것과 그리고 발견된 것들이란 뜻의 단어를 합쳐서 분실물 보관소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lost and found. 오케이. 그 다음에 nursing home 있네요. nursing home. 양로원, 요양원이란 뜻인데요. nursing home 할때 nurse 하면 nurse는 명사로서는 간호사란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돌보다, care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보다. 돌보는 것을 위한 집, 이런 뜻입니다. 동명사고요. 돌보다에 ing 붙이면 돌보는 중인도 되고, 돌보는 것도 되는데, 여기선 돌보는 중인 집은 아니겠죠. 집이 뭐, 어떻게 사람을 돌봐줍니까? 집이 돌봐주는 건 아니고요. 예, nursing home은, 풀어서 얘기하면 home for nursing이란 뜻이니까, home for nursing이란 뜻이니까 돌보는 것을 위한 집. 그래서 요양원이 되는 겁니다. nursing home. nursing home. 보통 이제 old people들이 가는 곳이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생 혼자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면 nursing home에 가서 케어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outside. outside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밖, 바깥쪽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도 되기 때문에 부사로서 밖에서 이런 뜻도 있다. 명사도 되고 전치사 붙이지 않고 부사도 되는 친구. outside. 명사로도 됩니다. what에 대한 대답도 되고요. 무엇, 밖, 어디, 밖에서 둘다 전치사 붙이지 않고 명사, 부사 되는 녀석입니다. 뭐 반대말은 쉽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inside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테니스, 탁구고요. 테이블 테니스는 인사이드에서 합니까? 아웃사이드에서 합니까? 당연히 인사이드에서 하겠죠. 테이블 테니스는 실내 스포츠죠. 인도어 스포츠죠. 테이블 테니스는 뭐의 한 종류냐 하면 인도어 스포츠의 한 종류죠. 인도어 하면 실내에서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인도어. 그래서 문 안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인도어 스포츠. 테이블 테니스는 인도어 스포츠다. 다음, volunteer work, 봉사활동. 뭐 아까 전에 nursing home도 나오고, 그 다음에 care 같은 거 나오더니 volunteer work, 봉사활동 나오네요. 자, volunteer work에서 volunteer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volunteer. volunteer 하면 일단은 얘가 동사로서 자원봉사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 자원봉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서 자원봉사자도 됩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 왜냐면 ER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느낌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olunteer가 동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된다라는 거 뜻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 뜻이겠죠. 자원봉사란 뜻이겠죠. 자원봉사 work 활동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는 페이를 받는다, 페이를 받지 않는다, 페이를 받지 않죠. 그래서 volunteer work는 페이 받지 않으니까, 돈 받지 않으니까, nothing, 그리고 nothing paid 된다라는 게, 요거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돈 주다라는 녀석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돈 주는 걸 당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nothing paid. 돈 받지 않는 어떤 일, volunteer work고요. 그다음에 weekend, 주말이죠. weekend. weekend도 뭐 주말이란 뜻인데, 근데 뭐 이번 주말에 할 때, 그럴 때는 this weekend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뭐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반대말은 주중이죠. 그래서 반대말은 weekdays입니다. weekdays 하면은 주중이란 뜻이고요. 주말 하면 weekend고요. week 주란 뜻의 week와 끝이란 뜻의 end를 합쳐서 주말 됐고 weekdays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얘기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eekdays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weekend고요. 그다음에 더하다 add 돼요. add 동사 나오기 시작하네요. 동사로서 더하다 추가하다 add. 오케이. 그래서 뭐 반대말은 빼다고요. 빼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subtract가 있죠. subtract 빼다. 오케이. add 더하다 추가하다 subtract 빼다. 오케이. 그다음에 arrive 도착하다네요.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일단 명사형 알아두시. 아, 반대말 도착하는 거에 반대말은 출발하는 거니까 뭐 start라든지 begin. 그다음에 뭐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leave 이런 것들이 있겠죠. arrive. 그다음에 명사형 arrive의 파생어 중에 명사형은 도착이라는 뜻의 arrival이 있습니다. arrival 도착 arrival, 도착하다, arrive. 그다음에 arrive에서 하나 더 조심해야 될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때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rrive in 구미 이런 식으로. 그래서 arrive 뒤에는 전치사를 붙여서 보통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arrive in 구미, arrive in 서울, arrive in 부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짓다 건설하다 build고요. build 3단 변신은 build built built죠. d를 t로 바뀐 거 build built built 건설하다 build. 그다음에 운반하다 carry. 뭐 carry 같은 경우에는 규칙 변화하는데 y를 i로 바꿔줘 바꿔서 하죠. carry carried carried 이렇게 한다는 거. 운반하다 나르다 carry. 그다음에 draw 그리다죠. 둘이다. 3단 변신은 draw, drew, drawn이죠.
run, run, 그리다, run, run, run. 그 다음에 참가하다, 함께하다, join. 그 다음에 참가자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참가자. 여기 사람 형태, 참가자는 joiner겠죠? joiner 하면 참가자. 그 다음에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진 keep. 그래서 골키퍼 이렇게 얘기하죠. 유지하는 사람, keep. 뭐 keep은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걷다라는 표현, 계속 걷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keep.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keep walking 이렇게 하죠. keep walking, 계속 걷다. keep doing, keep은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 때 ing 형태의 목적어만을 동사 변형해서 가지고 온다. keep walking, 계속 걷다. enjoy 쪽이다. 자, 계속해서 leave가 나오네요. leave. leave 반대말 아까 봤죠? die. 오케이. 그 다음에 live의 형용사형은 살아있는 뭐였습니까? alive 였고요. 그때 dead가 형용사형이었죠. 그 다음에 명사형 죽음은 death 였죠. death 였고요. 삶은 life 였죠. 죽음 삶, death life. 살아있는 alive, 죽은 dead, alive dead, live die. 그 다음에 place. place는 여러분들이 장소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지만 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두다라는 뜻일 때는 뭐 put하고 같은 뜻이겠죠. put. Okay, place. 그 다음에 plant. plant는 식물을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 식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공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plant. 식물. 공장, 그 다음에 식물을 심다. 그 다음에 practice가 있네요. practice, 실천하다. 자, practice의 뜻을 연습하다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연습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실천하다, 실행에 옮기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연습하다랑 실천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연습 계속하는 걸 연습을 실천하는 거죠. practice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practice는 누구처럼이다? practice는 enjoy처럼 뭐 걷기 연습한다 해볼까요? practice walking 하면 되겠죠. practice도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practice doing,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걷다, 걷는 것 하고 싶으면 walking도 되고 to walk도 되는데 practice의 목적으로서는 practice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동사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인데 practice는 동사를 목적으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꿀 때 enjoy처럼 doing의 형태만을 가질 수 있다. Okay. practice doing, keep doing, enjoy doing 이런 것들 쭉 계속 보이고요. 그 다음에 race. race는 동사로서 경주하다, 경쟁하다고요. 물론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경주라 뜻도 있죠. 경주, 시합 같은 거. race에서 승리했다 이럴 때 명사고요. 그 다음에 race가 동사로도 쓰인다. race, 경쟁하다, 경주하다. 그 다음 share, 나누다, 함께 쓰다, 공유하다죠. share, share. 그 다음에 show,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share, 보여주다. 뭐 반대말은 뭐겠어요? 숨기다겠죠. 숨기다는 뭐 hide라든지 cover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숨기다. 그 다음에 stand, 서 있다, 서다. 뭐 stand는 서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단면시는 stand, stood, stood죠. stand, stood, stood. 뭐 understand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하다, understand의 3단면시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stand, stood, stood. 그다음에 wave. wave 손을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손을 흔들어서 뭐 작별 인사할 때 wave to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에게 손을 흔들다.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이고 명사로서는 뭐 파도라든지 또는 파동, 파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wave, 뭔가 줄렁줄렁 하는 거, 그런 게 wave죠.
그다음에 African은 Korean하고 같은 급이죠. 아프리카의, 뭐 아프리카인 이런 뜻이겠죠.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어란 뜻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어는 없으니까. African. 뭐 명사형은, 얘는 형용사형, 국가 형용, 아니 뭐 국가는 아니고 대륙이죠. 대륙 형용사형이고요. 대륙 명칭은 아프리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 얘가 명사, 아프리카는 형용사형이니까 형용사의 뜻도 있고 그 나라 사그 대륙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cited는 감정을 느끼는 일이형이죠. 신이 난, 들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xcite로부터 왔고요. excite는 흥분시키다라는 뜻이죠. 흥분시키다. 그래서 흥분시키는,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형용사형은 현재 분사형이니까 exciting 하면 신나게 하는. 물론 동명사로 쓰이면 신나게 하는 것도 되겠지만 보통 형용사일 때 신나게 하는, 뭐 The roller coaster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롤러코스터가 exciting 했다. I was excited 해졌다. 이렇게 쓰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eign, 외국의, 뭐 외국어 이런 거 하고 싶으면 foreign language 이러면 되겠죠. foreign language, 뭐 외국 사람들, foreign people, 뭐 외국의 문화, foreign culture 이런 식으로. 예,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를 넣으면 뭐 외국 사람, 외국 뭐 외국 문화, 뭐 외국 뭐뭐 뭐 아까 외국어, 뭐 foreign language, foreign culture, foreign people 이렇게 쓰이겠죠. 참고로 외국인 하고 싶으면 외국인은 뭐가 되겠다? foreigner는 외국인입니다. foreigner 외국인, foreign 외국의. foreign은 형용사형이죠. n으로 끝나니까 형용사적인 느낌이 듭니다. foreign language. 그다음에 human 인간의라는 형용사도 되고 인간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human.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셋에 대해서, 셋의 뜻이 지금 준비가 된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셋의 3단변신 보면 셋셋셋이죠. 셋셋셋 중에서 이 녀석일 때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셋이 준비하다거든요.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뭐 또는 뭐 식탁을 차리다 이런 뜻도 있죠. 차리다, 설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준비시키는 걸 당한 이런 뜻이 되면, 준비시키는 걸 당했으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겠죠. 그래서 요세 번째 녀석에 입장 바뀐 어떤 시일 때는 요런 뜻이 될 수가 있다. 셋이 준비하다, 준비시키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걸 당한이라는 세 번째 녀석일 때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셋이 준비가 된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로 시작하는 준비된, ready 하고 같은 말이겠죠. ready, set. 그 다음에 alone 하면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말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선생님이 뭐가 부사라고 했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하면 alone이고요. alone 같은 말은 by, 그 다음에 oneself가 있고요. 이 oneself는 상황에 따라서 myself, yourself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alone 같은 경우에 나 거기 혼자 갔다라는 표현. 나는 갔었다. I went. 어디에? There. 어떻게? Alone. 이렇게 하면 난 거기 혼자 갔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때 alone은 여기에 I니까 I went there alone 해도 되고 I went there by, I가 있죠? By myself. 하고 같은 뜻이다. I went there alone. 나 거기 혼자 갔어요. I went there by myself. 나 거기 혼자 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ghtly가 보이네요. 마찬가지 bright라는 형용사가 있죠. 밝은이라는 형용사죠.
이거 밝은이란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어찌시 부사가 되겠죠? 밝게, 환하게, brightly. 뭐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뭐 이런 표현할 때 쓰겠죠. She smiled brightly. brightly가 smiled 어찌 하다를 만들어 주는 부사죠. 부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할수 있는데 지금은 she smiled brightly에서는 어찌 뭐 했다, 밝게 미소 지었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사가 나오네요. easily 쉽게. 마찬가지 형용사형 뭐로부터 왔다? easy로부터 왔고요. 얘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오케이, 자음 y로 끝났을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에서 쉽게 easy는 어떤 시, easily는 어찌 시니까 마찬가지 easily는 어찌 쉽게 뭐뭐 하다 뭐 그다음에 쉽게 만들어진이라든지 그래서 easily는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들 때 쓰고 얘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겠죠. 어떤 문제 easy question 이거고요. easily question 하면 안 되겠죠. easy question이 맞고요. 그다음에 I did it easily. 나 그거 했다. I did it. I did it. I did it easily. 나 쉽게 그거 했다 할 때는 easily 써야 되겠죠. I did it easy 하면 틀리겠죠, 그땐. 자, 여러분들 8과 분위기, 단어 나오는 분위기 보니까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제대로 써 있는지, 부사 올 자리에 부사 제대로 써 있는지 묻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형용사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랑 부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set 형용사고요. alone은 부사입니다. 왜 set은 형용사고 왜 부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야 이놈아 뜻을 봐라 라고 하면 되겠죠. set은 어떤 준비된이고 alone은 어찌 혼자 라는 뜻이니까 Okay. brightly 밝게 어찌고요. easily 어찌 쉽게 loudly가 나오네요. loudly 형용사형은 마찬가지 loud겠죠. loud는 소리가 큰이겠죠. 소리 큰. 그래서 뭐 loud는 어떤 시니까 뭐 어떤 목소리 loud voice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겠죠. 형용사 명사 목소리란 명사니까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loud voice고요. 그 다음에 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거할 때는 he spoke 이때는 loudly를 써야 되겠죠. he spoke loudly. loudly가 하다를 꾸며주고서 그가 어찌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loudly는 부사, loud는 형용사. 그다음 빈도 부사 often이 보이네요. often 자주, 흔히. 오케이. 그래서 often보다도 더 빈도가 높아지면 뭐가 됩니까? often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가 되죠. 일반적으로 usually. 이거보다 빈도가 더 높아지면 always가 되죠. 항상. always, usually, often. often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sometimes, 가끔씩이 되죠. sometimes. sometimes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hardly. Rarely, seldom이 있었고요. Hardly, rarely, seldom.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더 떨어지면 never, 절대 뭐뭐하지 않는. Never, hardly, seldom, 절대 하지 않는 never, 거의 하지 않는 hardly, seldom, rarely, 가끔씩, sometimes, 자주, often, 일반적으로, 보통은 usually, 항상, always. 빈도 부사. 위치는 좁이 뒤 일반 앞, not 들어갈 위치. 오케이, 그 다음에 간단하게라는 부사 또 보입니다. simply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형은 뭐겠다? 간단한이라는 형용사형은 simple이겠죠. 얘는 형용사 형태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 simply 간단하게 어찌 간단히. 그냥 또 부사 나오네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놀라우는 surprising이죠. surprising 하면 놀라운, 놀라, ing형이니까 감정이 들게 만드니까 surprising news 이렇게 쓰겠죠. 놀라운 소식, surprising news.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녀가 그것을 해냈다. 놀랍게도 독일이 일본한테 졌다. 뭐 이런 거. surprisingly.
오케이. 그 다음에 동안 나왔네, 동안. 동안 중에서 during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것 동안 이런 거할때 쓰죠. 그래서 그날 동안 할 때는 during the day 하면 그날 동안이고요. The day 나만 길어봤자 it이죠. 하지만 하루 동안 비교해서 하루 동안 할 때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고, a day. 이 on은 o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on이니까 이때는 for 쓴다 했죠. 그래서 하루 동안은 for a day. One day 동안이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동안 뭐먼먼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만났었던 그날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the day는 it이니까 during the day, for a day. 어떨 때 during 쓰고 어떨 때 for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접속사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잠잔다 you sleep을 동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때는 접속사 while이었죠. while you sleep 하면 누가 다 동안이니까 네가 자는 동안 동안 3종 세트 중에 during은 어떤 것 동안. 네, 뭐 밑에 under죠. under the table 식탁 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거들 보겠습니다. 자, 칠과에 뭐가 나온 적이, 칠과에 어떤 표현이 나냐. 칠과에 한 번에가 나왔었어. 한 번에 한 칸씩 말 하나를 옮기세요 할 때, 한 번에는 뭐였습니까? at a time이었죠. at a time 또는 at one time 해서 이건 한 번에였고요. 이번에 8과에는 동시에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한 번에 하고 동시에는 뭐가 다른지 당연히 알죠? 오케이. 한 번에는 at a time이고요. 동시에는 at the same time입니다.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라는 뜻이니까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야, 우리 동시에 이거 들자. 너, 네가 드는 거하고 내가 드는 행동을 같은 순간 하자. 이런 얘기죠. 이건 같은 순간에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몇 번에 나누어서가 아니고 한 번만에 라는 뜻이죠. 한 번만에 at a time. 어떤 행동을 같은 시간대에는 at the same time. 그다음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고요. 뭐뭐를 못하다는 be poor at이라든지 be bad at이 있죠. 뭐 잘하다 be good at. 물론 뭐 be great at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엄청 잘한다는 뜻이겠죠. be great at. Be good at 쓰면 되겠고요. at이 전치사니까 이 뒤에 뭐뭐 하는 것은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I am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잘해. 뭐 I am good at 뭐 I'm good at 뭐 아까 I'm good at playing soccer. 난 축구하는 것을 잘해. 자, 그 다음에 병이 나다 get sick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be sick 해도 같은 뜻인데요. be sick 해도 이것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인데요. 아파진다는 뜻이고, sick의 뜻이 아픈이란 형용사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는데요. 근데 비동사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프다는 얘기고요. 이게 비동사의 느낌이고, get sick 하면 어떤 느낌이다? 점점 서서히 아파진다.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서서히 어떤 get 뒤에 온 어떤 상 get 뒤에 형용사가 어떤 시 왔을 때는 서서히 어떤 상태로 변해가는 변화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변화가 없는 느낌일 땐 be sick. 서서히 점점 더 아파진다. 아까보다 좀더 아픈 것 같아요 할때 get sick.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쓴다. 다음, have a cold. 뭐, 감기에 걸리다고요? 뭐, 같은 표현은 have 대신에 catch를 쓰기도 합니다. catch a cold,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고요? 여기에 cold는 형용사, 차가운이 아닌 명사고요. 명사일 때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감기, 이런 식으로. have a cold,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have a cold 하면 get sick 하겠죠. 자, 그 다음에 help A with B. 요것도 명사인 경우, 요것도 명사인 경우에 쓰는 겁니다. A가 B 하는 것을 돕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와주세요가 되겠죠. 뭐,
그래서 뭐 가방 뭐 상자가 무거워서 상대방한테 도움 요청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요 수거를 익히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자 좀 도와줄래? 이런 거할 때,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라고 했죠. 근데 나는 난데 뭘 가지고 있나?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with this box 이런 식으로.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하면 help A with B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뜻이겠죠. 전치사 with이 들어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보통 오고 여기는 어떤 물건이 온다. 물건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Can you help me with this box?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this 뭐 아까 with this problem? 뭐이 문제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order 순서대로 in order 하면 뭐 생각나죠? 자, 여기에는 비교해서 여기에 있는 in order는 in order to 부정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In order to do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런 뜻이었고요. 여기에서 in order는 순서대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또는 뭐 어떤 이런 질문 순서대로 있는 이런 뜻도 있고 순서대로 뭐 put the books 뭐 책을 집어넣으세요. In order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How에 대한 대답이겠죠. How, 어떻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one another가 보이네요. one another. 자,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에서 쓸데없이 구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서 서로는 뭐다? 둘 사이에서 서로는 each other입니다. each 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셋 이상. 셋 이상 사이에서 서로는 지금 보이는 one another를 써야 돼요. 뭐 쓸데없는 부분이 다 있죠. 우리말 해석은 다 서로서로인데,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고요. 셋 이상 사이에서 서로서로는 one another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one another, 서로서로. 그 다음에 share A를 나눈다가 되겠죠. with B, B와 함께. 보통 여기에 물건이 오겠죠. 여기 사람이 올 거고요. 뭐, 친구한테 나는 우산이 없는데 친구 우산 가지고 있을 때 친구한테 우산 좀 같이 쓰자라는 표현으로 이 수거를 익히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share? 너는 공유할 수 있겠니? 함께 쓸수 있겠니? 무엇을? the umbrella를? 나와 함께 with me 이런 식으로 Can you share the umbrella with me? 너는 함께 쓸수 있겠니? 무엇을 umbrella를 어떻게 나와 함께 Can you share the umbrella with me? 오케이 okay, 그래서 Can you share 어떤 물건 어떤 사람과 함께 Can you share A with B? Can you share the umbrella with me? 그다음 take care of 나오죠. take care of 돌봐주다 라는 뜻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care for고요. 그다음에 또 look after 있다 했죠. 돌봐주다. 그다음 workout 운동하다. 뭐 밖에서 일하다 이거 아니고요. workout 하면 운동하다고요. 뭐 같은 말은 exercise 이런 게 있겠죠. 뭐 같진 않고 뭐 비슷한 표현으로서 운동하다도 되는데 뭐 워크아웃은 보통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하는 걸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자, 그럼 통째로 외워야 할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from a foreign country가 보이네요. from a foreign country.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될 거고 꾸미는 말 길어졌으니까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 하면 되겠죠. 뭐 외국에서 온 질병 뭐
뭐 diseases from a foreign country, 뭐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 이런 식으로 익히면 좋겠네요.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를 한 단어로 하는 것도 배웠는데요.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는 뭐였습니까? 외국인들이니까 foreigners 하면 되겠죠? People from a foreign country는 foreigners, 외국인들. 그 다음에 an African village, 뭐 하나의 아프리카의 마을, 뭐 마을, 뭐 이런 뜻이겠죠. 뭐한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하고 싶으면 여기다 in 같은 거 넣으면 돼요. In an African village 하면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group of children, 한 무리의 아이들, a group of children, 뭐한 무리의 동물들, a group of animals. 한 무리의 사람들, a group of people, a group of 뒤에 복수명사를 쓰면 한 무리의 뭐뭐들이 되겠죠. a group of people, a group of children, a group of animals, a group of trees. 어찌하다가 보이네요. 브라이틀리 하게 스마일하다, 밝게 미소 짓다. 스마일 브라이틀리고요. 절대로 브라이트 쓰면 안 된다는 거. 스마일 브라이틀리. 오케이. 근데 스마일이 여기서 미소 짓다는 동사지만 미소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그러면 밝은 미소 비교해서 얘는 지금 밝게 미소 짓다니까 어찌시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고요. 밝은 미소 하고 싶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다? 어떤 브라이트한 스마일 이렇게 하면 이때 스마일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서 미소니까 어떤 미소?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 스마일 브라이틀리는 밝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로서의 스마일이고요. 브라이트 스마일 할때 스마일은 밝은 미소 명사로서의 스마일이다. 그 다음에 놀이 하나를 생각해내다. Think of a game이네요. Think of 무엇을 생각하다. Think of a game. 한 가지 게임을 생각해낸다. Think of a 뭐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다. 이런 표현. Think of a way 하면 되겠죠. 하고 way는 띄었어야지. Think of a way 하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다. Think of a game 하면 게임 한 가지를 생각해내다. 그 다음에 candies in a basket. put 놓는다는 얘기네요. 무엇을 사탕을 어디다가 바구니 안에다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표현이죠. put A in B 하면 A를 놓는다. 어디에다가 B 안에다가 put candies in a basket. 그다음 나무 밑에 under a tree. 그다음에 run to the basket. 뭐 바구니까지 뛰어가다. 그다음 get 뒤에 물건이 나오면 get의 뜻은 가지다, 얻다 이런 뜻이죠. 가지다, 얻다, 받다. 그래서 get all the candies, 사탕 모두를 차지하다, 받다 이런 뜻이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였고요. get 뒤에 이런 물건이 오면 어떤 물건을 받다고요. get all the candies. 그다음에 draw a line on the ground. 선 하나를 긋는다. 어디에? 땅 위에니까 이번엔 전치사 on이겠죠. on the ground. draw a line. 선을 긋는다. 어디에? on the ground. 땅 위에다가. ready, set, go. 준비, 시작. 이런 뜻이죠. ready, set, go. 준비된, go. 그다음에 hold one's hands. 손이 복수니까 one others 했으니까 서로의란 뜻입니다. one others hands. 서로서로의 손을 잡다. hold one others hands. hold one others hands. 요런 부분은 누가 익혀야 되냐? 입이 익혀야 돼요. hold one others hands. 서로서로의 손을 잡다. hold one others hands. 그 다음에 뭐 함께 달리다. run together. 나무에 at the tree. 예, 그 다음에 share the candies 뭐 with friends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사탕을 나누다. share the candies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사탕을 나누어 가지다. 그 다음에 can't believe one's eyes 뭐 I가 들어갔을 때는 my로 바뀌겠죠. I can't believe my eyes 하면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surprising situation이겠죠. 놀라운 상황을 표현할 때, I can't believe my eyes. 뭐, 과거에 그녀가 어떤 놀라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she couldn't believe her eyes. 뭐 이런 식으로. can't는 시제에 따라서 couldn't가 되기도 합니다. can't는 시제에 따라서 couldn't가 되기도 한다. 시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she couldn't believe her eyes. 얘는 주어에 따라서 소유격이 그때그때 뭐 they다. 그러면 they can't believe their eyes. 뭐 we다. we can't believe our eyes.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는 소유격을 상황에 맞는 소유격을 안만기로봤자 해서 써야 된다. 여기에 뭐 he다. 그러면 he can't believe his eyes. 뭐 그런 표현은 의미될 수가 없다고요. 뭔가 놀라운 surprising 이벤트를 만났을 때, surprising situation을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go over to them 하면, go over 하면 멀리 좀 가는 느낌입니다. go over, 멀리 간다, to them, 그들에게, and ask, 그리고 묻는다, 그들에게 가서 묻는다, go over to them and ask. go over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 to고요. 여러 사람들이니까 them이고요. go over to them. 뭐 go over to the children and ask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물어본다 이런 뜻이겠죠? 뭐 과거에 그랬으면 went over to them and ask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went over to them 뭐 얘도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겠죠? 뭐 여기도 시제에 따라 바뀌고 얘도 시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went over to them and asked go over to them and ask. 그 다음에 others are sad. others가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others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 people을 써도 상관없는데 너 같으면 others 쓸래? other people 쓸래? 하면 너도 나도 others 쓰겠다 하겠죠. 훨씬 짧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others는 other people의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슬프다 이 말입니다. others are sad. 그러면 누가 다인데 접속사 when이 붙었으니까 접속사 하는 일은 when의 누가지 뜻은 언제 when 뒤에 묻는 말 are others sad? 얘가 일로 오면 묻는 말 되죠. they니까 지금 they are sad인데 are they sad? 하면 when are they sad? 하면 그때 when은 그들이 언제 슬퍼하니라는 뜻이겠고요. when 뒤에 이와 같이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가 하는 일은 누가 나의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진 뜻으로 붙여준다 했고 다른 사람들이 슬프단데 when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슬플 때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그 다음에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우분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자, 스토리라는 명사를 형용사들이 막 꾸며주고 있는데 beautiful은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그 다음에 Ubuntu에 대한이라는 전치사의 덩어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건 길어져서 뒤로 가서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또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Ubuntu에 대한 이야기 해서 Ubuntu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앞뒤로 막 꾸며주고 있네요.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A beautiful story about Ubuntu. 그다음에 I am. 여기에 be 동사 am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Because we are. 누구 덕분에? 우리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be 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있다라는 뜻에 좀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존재하다.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거다. I am because we are. 오케이.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잘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협동의 중요성 같은 것들, 협동이라든지 또는 공동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표현할 때 I am because we are 쓰겠고요. 그다음에 care and love. care 명사로서 사용되면 돌봄과 사랑이란 뜻이죠. 돌봄과 사랑, 배려와 사랑, care and love. 그 다음에 keep the idea of Ubuntu의 정신을 지킨다라는 뜻이겠죠. Ubuntu의 정신을 지켜나간다. keep the idea of Ubuntu의 정신을 지켜나가면 가지고 있는 거죠. keep the idea of Ubuntu. keep the idea of 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Ubuntu의 그러한 정신, 아이디어를 keep 지키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live happy lives 산다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을 여기에 live는 동사고요 여기에 lives는 life의 복수형이야 그래서 이건 발음이 중요합니다 live고요 여기에 i는 e 소리 나고 있고요 여기에 i는 life i 소리 나는 녀석의 복수형이니까 lives고요 live happy lives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다음에 live happy lives는 행복하게 산다는 뜻하고 똑같죠? 행복하게 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되니까 live happy lives하고 같은 말은 live 어찌 happily live happily 행복하게 산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live happily live happy lives 근데 여기는 왜 부사가 와야 되냐? 행복하게 산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하다 만들어야 되고요. 얘는 어떤 삶 해야 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해야 되니까 live happily lives가 아니고 live happy lives. 어떤 lives? happy한 lives를 뭐 한다? live 살아간다. 그다음 practice Ubuntu 하면 Ubuntu를 연습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Ubuntu 정신을 실천하다라는 뜻이겠죠. practice. practice의 뜻이 실천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Ubuntu 연습하다가 아니고요. Ubuntu를 실천하다. 실천하는 건 실제 삶에서도 적용하는 걸 실천한다라고 그러죠. practice Ubuntu. 그러면 뭐 one human family 한 인간 가족 나오고요. 그다음에 praises in use 하면 실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수거가 문장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at the same time이 동시에란 뜻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모두 다 동시에 나무에 도착했다. 시제 과거니까 됐습니까? 뭐 도착하다, arrived at the tree 이런 얘기 하겠죠. The children arrived at the tree all at the same time. 오케이, 그래서 arrive는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arrive in gloom이라든지 arrive at the tree라든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일 때는 at 쓰고요. 좀 넓은 느낌일 땐 in 쓴다 했습니다. arrive in gloom이, arrive at the tree, all at the same time. 모두 동시에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all at the same time. 모두 동시에. 뭐 굳이 끊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all at the same time. 오케이, be good at. I'm not good at English. 넌 영어를 잘 못해. 뭐, 이 표현에서 난 영어 말하기를 잘 못한다. 이럴 때는 말하기는 잘한다 할까요? 못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난 말하는 건 잘해. I'm good at. 하고 말하다, speak인데. 말하다를 잘할 순 없고 말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치사 뒤니까 speaking English. I'm good at speaking English. 난 영어 말하기 잘해.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하는 것의 형태 둘 중에 to do와 ing 중에 ing 써야 된다는 거. 뭐 여기 not good 같은 경우에는 poor 해도 된다 했죠. bad 해도 되고 POOR 또는 BAD. I'm bad at English. I'm poor at English. 그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험은 어떤 상태가 된다. 아기들이 어찌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 Babies can easily get sick. easy가 못 오는 이유는 easily가 쉽게가 하는 일이 쉽게 병에 걸린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하다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시 easy 말고 어찌 시 easily 와야 되겠죠. Babies can easily get sick. 오케이. easily의 위치는 여기보다는 나는 여기가 더 나아 보입니다. Babies can get sick easily.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easily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위치는 B다. Babies can get sick easily. 그다음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나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 수학 숙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가 되네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도와준다. 누구? 친구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수학 숙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 수학 숙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면 친구들이 뭐 하는 거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수학 숙제 하는 거 도와준다는 표현이 우리말스러운 해석이고 영어스러운 해석은 수학 숙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겠죠. I help my friends with their math homework. 이렇게 홈워크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 S 같은 거 안 붙죠. 그래서 그들의 수학 숙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준다. 우리말스러운 해석은 친구들이 수학 숙제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여기 전치사 with이 들어가는 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Help A with B를 외우세요. One another는 누구 사이에서? 셋 이상 사이에서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hold one other's hands 라는 표현 나오죠. One another's hands. They held. 잡았었다. hold의 과거요. One another's hands and ran together. They held one another's hands and ran together. 다음 순서대로 어떻게 나는 바닥을 청소했다. 그리고 책을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래서 I clean the floor and I put books in order. Put books, 책을 넣는다. 어떻게 in order. Put books in order. Put books in order. 책을 순서대로 정리해놓고 집어넣는다. Put books in order. Share 어떤 물건 with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다. 아람이는 사탕을 친구와 나눈다. Aram shares candies with her friend죠. Aram shares her candies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와 함께 사탕을 나눈다. Workout, 운동하다. Okay, 나는 운동한다죠. 원래는 그래서 다짜 떼버리고 떼 됐으니까 누가 다를 떼 만들어 주는 건 when이죠. When I work out, 내가 운동할 때 I drink much water. 나는 여기에 어라로브는 many가 되기도 하고 much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 drink much water. 나는 많은 물을 마신다. 이상 어라로브는 many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 단어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계속 이어서 할 거 아니 왜 이래?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 다음 동영상 듣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했던 거 8과의 단어 복습하셔서 확실하게 마무리 세 가지 단어 3종 세트 복습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대화 파트 들어가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예습해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을 수준으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